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새 영이 힘을 열어 방황하게 떠오니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그 지진이 있어 얼마든지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벗어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바벨론은 쓰니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4장 이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장차되어질 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늘 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의 끝 마지막입니다. 라스트죠. 그래서 세상의 이 지구, 온 우주를 말하겠죠.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부분 속에서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내가는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을 이제 온전히 다 모여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신고하고 내가 들어가겠으니까 몇월 며칠 기다리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같이 는 그 이 글자 속으로 어떤 분들이 해석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표현할 수도 없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 완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깨어 그랬어요. 깨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뭐예요? 영적으로 일하고 있는 항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분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순간에도 보면요 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깨어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인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성직을 갖고 뭐 했다 할지라도 오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라스트 부분에 그 끝 부분에 말이죠. 그걸 부인하는 어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교회 직분자 아주 오래된 중직자인데 죽는데 돌아가시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면목동에 그 교회 있었을 때 동부열 중학교 있을 때 금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금장로님.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이렇게 더 연상이셨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막 손을 잡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게 예수 꽉 붙잡으소 경남도 분이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었어요. 예.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장로님을. 그러니까 그만큼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그 사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말하고 전하고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안에 탄생된 그런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주님이면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틀림받잖아요. 예?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때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뭐예요?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없어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뭡니까? 정조죠, 정조. 자기 옷을 지키고 예?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면 수치당하니까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자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날 많은 정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법을 하고 아주 이 못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종교계는 어때? 종교계는 예? 이번도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냐 정경원리 원칙에 의한다면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만들었죠.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경분리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게 맞냐 안 맞냐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걸 이제 낸다 하니까 또 뭐 교회 지도자들은 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전부 교회 뭐예요? 예? 서디 게 그냥 뭐 그냥 뭐 영수증 없이 막 그냥 하는 거죠. 적은 교회야 그럴 수도 없겠지만 큰 교회 같은 건 뭐예요?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몇 억씩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비춰본다 하면 정말 사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라든지 구약 제사장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그것은 모순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거기에 영적으로 한번 마음이 돼보세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십일조를 낸다, 감사헌금을 낸다 이런 성도들이 자기들이 뭐 먹고 쓰고 남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분들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말은 좋죠. 그렇지만은 그런 헌금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피와 땀, 자기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걸 드리는 건데, 그걸 갖다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면 목사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즘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런 성경 있잖아요. 그 빨간 글씨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아마겟돈 끝전쟁이죠. 세상에. 마지막 끝전쟁 이제 종말에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성도들은 자기의 본분, 신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지대로 막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아름답게 하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은 자기를 우쭐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셔.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그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그런 고백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계시록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 그 바로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런 직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이 그렇게 내 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온전하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잠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